기억은 오늘도 일했어 내 마음 다시 지나갔던 꿈도 마주할 세상도 일했어 내 마음 다시 보다 나는 생일 기억 세상에서 제일 많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세상에서
Yeah.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인생에 얼어붙어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풀리질 않습니다. 사업에도 풀리지 않고, 가정도 풀리지 않고, 자녀일도 풀리지 않고 하는 일마다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은 하는 일마다 봄과 같습니다. 땅속에 있던 싹들이 올라옵니다. 왜 이럴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빌이 말합니다.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해봤는데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신 말씀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있습니다.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는. 그런데 왜 여러분은 받지 못합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세를 일기로 세상을 이 땅을 떠나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해서 끌려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성령 강조합니다. 다 도망가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도망간 자들, 배신자들.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밤낮 없이 함께 생활하셨던 이 제자들이 완전히 예수님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설지어다. 샬롬이라고 인사하시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왜 숨을 내쉬며 이 말씀하시냐면 성령은 우리가 마치 호흡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숨을 쉰 것과 같습니다. 숨이 끊어지면 사람은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살았다는 한 가지 그 현상은 어떤 것입니까? 숨을 쉬느냐 쉬지 않느냐 여기에서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마치 신앙생활에서 내가 호흡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기도하면 5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은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 좋아하세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 기록된 이 말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인생을 사시다가 현재까지 내 인생의 현주소를 돌아봤더니 나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 팔자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 팔자가 왜 이런가? 우리 집안이 왜 이런가? 내 부모님이 왜 이런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내가 돈 있고 없고 못 빌고 잘 배운 것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오직 기도에 힘쓸 때 예수님 말씀을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내려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 가시고 난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이 땅에 남기시는 33세를 일기로 이 땅 떠나실 때 마지막 던지고 가시는 한마디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어라.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망간 그들에게도 첫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떠나심 예수도 말씀하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나는 왜 성령을 받지 못합니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기도도 싫고 예배도 싫습니다. 예배를 싫어하는 것은 누구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있습니다. 예배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예배자를 통해서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오늘 현장에 그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이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변화되는데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이 어떤 것인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바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보게 되면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사람을 성령 받았던 베드로 요한이 이 사람 잡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은 천성적으로 못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운명 팔자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은 평생 그렇게 주저앉아 있다가 세상을 떠나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났나요? 성령의 사람을 만났더니 운명 팔자 예수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사전이 없습니다. 이 단어 쓰면 안 됩니다. 내가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뭘 하고 있었습니까? 성전미문에 앉아서 돈 달라는 것입니다. 동냥하고 있었습니다. 구걸했습니다. 거지 인생 살았는데 누구를 만났나요? 성령의 사람 만났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나요? 영혼 살리는 것이 보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이 안전병이는 돈만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받은 이 베드로 요한이 자신의 힘으로 일으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잡았습니다. 손을 잡았다는 걸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신앙생활 성공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과 손잡아야 됩니다. 세상 어떤 아무리 화려한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손잡지 말고 성령의 사람을 손을 잡았어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신앙은 일어납니다. 내 가정이 일어납니다. 주저앉는 것이 일어납니다. 안전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에 봄빛대의 여호와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있는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봄비가 있습니다. 비는 사계절에 내린 비가 다 다릅니다. 겨울비는 모든 것을 산천초목을 얼어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봄비 맞으면 다 살아납니다. 오늘 이 현장이 바로 그 현장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봄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데 시편 103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을 풀이라고 했습니다. 풀과 같은 인생. 그런데 이 봄비를 맞았더니 살아납니다. 겨울비 맞으면 죽습니다. 이 비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봄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때를 만났습니까? 겨울비 만나는 때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가을비를 맞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분명히 봄비를 맞는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께서 번개를 내신다 했습니다. 번개에는 무엇이나요? 빛이 있습니다. 열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속도가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다 태워버리고 부숴버리고 녹여버립니다. 이런 파워가 일어나는데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구하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신다 있습니다. 물부터 갖다 부으시는 오늘 소낙비 축복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밭에 있는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했는데 이 밭에 있는 채소가 무엇인가요? 누구에게 주신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비를 말씀하는 것은 물을 의미하는데 이 물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말해서 봄비의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생명을 죽이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전부 살려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영이 성령을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을 받으면 내가 살아납니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봄비의 축복을 주소서. 봄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내 인생이 말라버렸습니다. 내 인생이 얼어붙어버렸습니다. 사업이 얼어붙었고 내 인생, 내 가정이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하나님 잘하질 않습니다. 다 얼어붙어버린 내 인생 속에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한국교회가 얼어붙었다면, 복음이 얼어붙었고 기도가 얼어붙었다면 오늘 시간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얼어붙었어요. 차갑기만 합니다. 얼음장같이 차갑습니다. 내 사업이 얼어붙었고 내 기도가 얼어붙었으며 믿음도 얼어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여,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 우리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봄비의 축복을 내게 주셔서 오늘 봄비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절망하느냐? 봄비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면 너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우린 겨울을 보게 되면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산천초목은 다 얼어 죽었다고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봄에 비를 내릴 때는 가랑비가 내리고 이슬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소나비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비말을 맞았더니 땅 속에 묻혀있던 죽은 줄 알았던 생명이 살아납니다. 바로 내 인생이 그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언제 성령을 받으면 내 인생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며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오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내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말씀하시는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놀라운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되면 나무 종류마다 별별 꽃이 다 핍니다. 우리 영적으로 뭘 말씀하십니까? 내 인생에도 여러 가지 꽃이 필 수가 있어요. 이 비만 내렸더니 눈이 다 녹고 얼음도 녹아버리고 별별 산천초목에 갖가지 화려한 꽃들이 피어납니다. 내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인생의 신앙생활이 화려하게 나는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 하세요. 주여, 내게 봄피의 축복을 주소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부활의 자리, 회복의 자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봄피 때, 이 봄피라는 말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의 역사를 말씀하는데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때가 언제인가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세요. 은혜의 성령.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은혜가 와요. 성령이 임하면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마리아는 말은 높여진 자라는 뜻인데 어떻게 썼습니까? 천사가 와서 첫마디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오늘 이 은혜의 성령,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은혜가 임하는데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이사야 49장 8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리니. 우리가 시험 가운데 기도하면 응답 안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오직 성경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로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짜증스럽고 그리고 괴로움과 고통과 문제와 고통,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도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믿음의 기도를 기뻐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의심하지 않는 기도. 지금은 절망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때 기도했습니다. 일곱 번을 계속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구름 한 점 없어요. 오늘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 도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던 사람인데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 열고 비를 주셨다 했습니다. 최소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환경 돌아봤더니 비가 내리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모든 것이 망해버렸고 나는 모든 것이 하늘이 닫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누가? 엘리야가.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일곱 번째 다시 확인했을 때 작은 사람 손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온 민족의 피를 가져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기도할 때 성경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바다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해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불가능합니까? 한 번도 모세 인생 역사는 바다가 갈라진 사실을 목격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 번도 나는 이런 체험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럴지라도 바다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내는데 오늘 이 시간 주여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반드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내 손에 잡힌 것이 없지만 반드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될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불같은 성령이 바람같은 성령이 홍해를 갈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받읍시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빛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개를 낸다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은혜의 성령에게 임할 때에 나의 간과된 기도가 응답될 뿐 아니라 오늘 번개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번개는 모든 것을 태웁니다. 녹입니다. 불쏘버립니다. 놀라운 번개 같은 능력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가공할 능력이 주어집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도 지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 속에 뜨거운 정열과 뜨거운 불이 있기 때문에 내세가 적극적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인 대장부가 되십시오. 영적인 여글이 되십시오. 이 시대 믿음의 영웅 되시길 바랍니다. 한 시대를 살려가는데 후회 없이 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마지막 날에 내가 이 땅 떠날 때에 내 인생 모든 것을 돌아봤더니 나는 돈만 벌다가 가는구나.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가장 인생 중에 가장 축복의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내가 인생을 보람있게 살았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만나보세요.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물속에 들어가 본 자만 물속의 비밀을 알아요. 물 밖에서 물속의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보는지 아세요? 그분 만나고 났더니 내 생명보다도 몇 천만 배 더 귀하신 분이에요. 세상 재난을 다 준다 할지라도
그분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큰 행운을 잡은 사람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악세사리처럼 믿지 마세요. 취미삼아 교회 다니지 마세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번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너무나 귀하고 귀한 시간을 왜 그렇게 허비하십니까?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성령 받고 다니는 분이 있고 성령 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 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오늘 이 시간 이쪽으로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봄비 축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막연하게 이불 속에서 아닙니다. 주일만 한 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썬데이 신앙 가지고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전혀 모릅니다. 한 참도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놀란 말씀입니다. 그냥 묵상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어라. 이 부르짖어라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부르짖는 자는 어떤 축복을 약속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봄비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비를 구하는 자에게는 우리에게는 소낙비를 부어주시는데, 이 소낙비가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물부터 부어주시는 이 기적의 현장이 바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시편 72편 6절 말씀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분명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뱀풀에,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저의 날이 흥황할 것이며, 놀란 말씀합니다.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에서 무슨 말이냐면 뱀풀이라 했습니다. 뱀풀. 풀을 패버렸어요. 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풀을 패면 죽어버린 풀이 있고 말라서 없어지는, 죽어지는 풀이 있습니다. 그런데 뱀풀이라 했습니다. 누군가가 패버렸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 인생에 내 행복을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어떤 타이에서 내 인생이 뱀풀이 됐습니다. 풀은 풀 자신이 되지 못합니다. 누군가 패해버렸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불행해졌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인생에 살다 보니까 사람도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잘못돼가지고 내 스스로가 인생이 망쳐져 버렸습니다. 내 인생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합니다. 뱀풀에 내리는 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뱀풀에 내리는 내 인생의 뱀풀 같은 인생이 성령의 불을 받았더니 내가 다시 살아나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땅은 내 육이 흙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비가, 성령의 소낙비 축복이 내가 받았더니 내가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저 뱀불 같은 인생이 살아나네. 주변 사람이 깜짝 놀라고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저의 날이 흥황하다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누룩이 말입니다. 이 부글부글 부풀어 오를 때에 하룻밤 자고 때 계속 부풀어 오릅니다. 내 인생이 마치 풍선을 불듯이 계속 부풀어 올라요. 저의 달이 평강의 무궁함이, 여러분 불행이 아니라 평강의 무궁함이, 무궁무진한 놀라운 평강의 역사가
달이 닿을 때까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누가 내 인생 컨트롤 하세요? 우리 성령님이. 그러므로 성령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고, 믿음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요. 반드시 기도하고 가세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세요. 오늘 이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우연히 예수 믿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인치듯이 지명하셔서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의 주변을 돌아봤더니 사람들이 나를 돕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한계가 없어요. 정해진 경계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동서남북 지경이 넓혀지는, 그래서 야베서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야베서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다섯 가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서의 다섯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서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내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야베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야베서의 복을 받자. 거기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사. 거기 하세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다섯 가지를 주셨는데 잃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에 나타난 뱀 때문에. 성경 말씀은 이 뱀이 누구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 사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때려잡아요. 오늘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심판하십니다.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인된 우리는 구원하세요. 예수 십자가는 두 가지를 이루십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다섯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단 말입니다. 오늘 이 믿는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왔는데 내가 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성육하십시오. 번성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 정복하세요. 다스리세요. 주여, 창세기 1장 28절에 다섯 가지 이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불을 주세요. 무슨 불입니까? 말씀에 불을 주세요.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말씀을 풀어줄 때, 말씀을 들 때 엠마오의 두 제자가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오늘 심령이 뜨거워지면 오늘 눈이 열립니다. 그들이 성령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질 때 눈이 열려버리고 내려가던 신앙이 올라갑니다. 언제 우리 신앙이 올라갑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따라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자.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씨앗이라 그랬어요. 내 심령에 심어놓으세요. 그리고 심어놓으면 반드시 가꾸세요. 어떻게 가꾸어요? 기도로 가꾸세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의 씨앗은 싹을 틔우게 되고 열매를 맺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실 믿습니까? 과거의 시대에 역사하시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쓰셨고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제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드라마에 보게 되면 주연 있고 조연 있고 엑스트라가 있는데 무섭니다. 우리는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주연되어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되지 말고 없어야 될 사람 되지 말고 반드시 꼭 있어야 될 사람. 오늘 여러분이 그 분야에 최고가 되십시오. 이것은 믿음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구했으면 믿음으로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내게는 이미 확신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공격할 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리고성 건너가기 전입니다.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이 여리고성은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라 그랬어요. 정복하기도 전에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뭘 말합니까? 너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범사가 내가 간과하고 소원했던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 위에 놀라우신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봄빛 때에 내게 소낙빛을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피를 구하는 시간 성령을 나는 사모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주세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 인생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목회가 일어나고 우리 성도의 가정이 일어나며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민족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소낙빛 같은 성령의 역사 분배 축복을 사모합니다. 뱀풀 같은 내 인생 하나님 다시 은혜가 회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이 서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세요. 목회자는 목회의 자리에, 우리 성도는 각자의 직분의 자리에, 가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 자녀가 지금은 말가주 전도할 시대가 아닙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뭘 보여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들 스스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십시오. 범사위에 불같은 성령 역사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